뿌리치고 김우식 박사하고 악수를 하게 된 거예요. 2월 4일 삼청장에 김규식과 민족자주연맹 지도부가 모였다. 이 자리에서 김구와 공동명의로 북측에 서신을 보내 김일성과의 회담을 제의하기로 결의한다. 역사적인 48년 남북협상의 시작이었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건 하는데 이것을 보고만 있겠느냐? 이래서 김규식 박사가 영도하던 민족자주연맹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선 김일성이 하고 한번 만나서 남쪽 지도자가 북쪽의 지도자들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타개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상의하자. 이래가지고 거기서 편지를 내자고 할때그 편지에 김규식 박사 이름만 할게 아니라 김구 선생 이름도 같이 넣어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협상하면 김구 선생, 김규식 박사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북의 최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두봉에게 보낸 편지에는 노 독립운동가들의 애끓는 심정이 담겨 있다. 김두봉은 대일전선 통일동맹부터 함께한 좌우 합작의 동지였다. 인형이여, 우리가 우리 몸의 반쪽을 낼지언정 허리가 끊어진 조국은 어찌 참아보겠나이까? 가련한 동포들의 유리개걸 하는 꼴이야 어찌 참아 더 보겠나이까? 우사 인형과 쟤는 우리 문제는 우리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남북 지도자 회담을 주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글월을 양자연서로 올리는 것입니다. 남북협상 제의에 대해 이승만과 한민당은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미 군정은 만류에 나섰다. 그러나 4월 3일 김규식은 전례 없는 열변으로 남북협상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남에서는 미에, 북에서는 소위에 의뢰하고 독립을 기대해왔으나 미소공이나 유엔에서 독립이 되었던가? 남북회담의 첫 결과가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의 일은 우리의 손으로 한다고 하였으니 흥에도 우리 힘으로 흥하고 망에도 우리 손으로 할 것이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니 한번 해서 안 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해서 생명이 있을 때까지 하고야 말 것이며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인 줄 알아야 하며 막다른 길인 줄 알아주시기 바란다. 분단이 곧 전쟁임은 당시 대다수 민중들도 예감하고 있었다. 때문에 남북협상 제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돌연 북측이 지도자 회담 대신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의 연석 회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분단과 전쟁을 막기 위해선 김일성과의 회담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했다. 김규식은 대안을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것이 김구보다 이틀 늦게 북에 간 이유였다. 그것에 대해서 김규식은 상당히 회의적이었어요. 북의 태도에 미심쩍은 거, 문제가 많다, 이렇게 느낀 점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북에 이용돼서도 안 되고, 남해에서 지금 이 남북회담 같은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런 세력이 경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려면은, 이 남북협상을 최대한 통일을 위한 디딤돌로 만드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이 돼야 하는 것이고, 또 남북 간의 전쟁이라든가 상쟁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그런 회담에서 모색이 돼야 하는 것이다. 소련 군정사령관 스티코프는
남북협상의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다. 그의 비밀수첩에는 북행 전 김규식이 북측에 제의한 5개 항이 적혀있다. 단독 선거가 아닌 남북한 총선거,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 남북한 군사력 격차를 의식한 미소 양군의 조건부 철수, 그리고 통일국가의 성격이 그것이었다. 김규식의 제안을 북측이 전격 수락해 마침내 남북협상이 성사된다. 그러나 김규식은 끝내 연석회의는 참석하지 않고 환영행사에만 참석했다. 그다운 고집이었다. 그의 끈질긴 요청에 마침내 사김 회담이 열렸다. 남북의 지도자 4명이 김규식의 5개 항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김규식과 김일성과의 단독 회담까지 거친 결과 남북은 공동성명서 합의에 성공한다. 분단 전 남북이 처음 만나 함께 만들어낸 귀한 합의였다.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가시밭길. 그러나 하나 된 통일국가를 향한 두 사람의 발걸음은 헛되지 않았다. 사기항의 성명서는 이후 남북회담과 남북성명서의 기본 토대가 됐다. 돌아오는 두 사람의 얼굴은 밝았다. 지금까지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간의 합의도 있고 7.4 공동성명서,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우리 또 평양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주석이 한 그러한 남북 공동선언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큰 흐르는 큰 정신이 자주 평화 또 남북 대단결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의 실제 원 성명서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가 보면 대체로 남북 지도자회의 4김 회담의 결과인 바로 그 4월 30일 날 공동선언에 그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북 협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8월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된다. 기다렸다는 듯 북쪽도 단독 정부를 세운다. 김일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규식은 단독정부 불참 선언을 지키며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김규식 곁엔 김구가 있었다. 김구와는 노선이 달라 다른 길을 걸어오기도 했지만 분단을 막는 길에는 함께했다. 김규식은 김구와 함께 최초의 통일운동 단체인 통일독립촉진회를 결성한다. 통일독립촉진회는 김구, 김규식 선생이 남북연습회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남한에서 두 정부 수립 이후에 통일운동의 씨앗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단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분